자르기 힘든 건데 족장님이 이제 워낙 재주가 좋으니까 자르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자르자. 이거? 그렇게. 그렇지. 와. 살 봐봐. 반을 갈라서 위는 등살, 밑은 뱃살이에요. 와. 살 봐봐. 살 소리만 봐도 와, 소리야. 나는 회를 이렇게 깎아보기는 처음이에요. 와, 진짜 탄력이 있으니까 이게 얼음에다가 딱 넣어놓으니까 형님 경직돼서 아우 살이 탱글탱글해서 요거 녹기 전에 바로 훈출 훈출. 와, 살 봐봐. 와, 살 봐봐. 와, 진짜 이쁘게 떴다. 네. 이윤 씨 참치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많이 가세요? 예, 예. 많이 먹습니다. 고단백, 저지방. 우리가 이제 먹는 참치는 원양에서 그물로 막 잡아가지고 얼려서 한국에 갖고 오면 해동해서 먹는 거거든요. 이렇게. 와, 살 봐봐. 제가 뭐 설명을 드리자면 참치 등살. 사실은 가장 저렴한 부분이긴 합니다. 뷔페집 가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참치 등살이에요. 근데 비주얼로 봐서는 웬만한 참치 뱃살만큼 훌륭해요. 참치는 뱃살을 최고로 치거든요. 네. 자, 이제 참치 뱃살을 해체합니다. 잘 잘리지? 네, 네. 네, 확실히. 와, 하얀 살 나온다. 이게 좋은 생선일수록 비린내가 안 나요. 비린내가 별로 안 나요. 아. 이게 식감이. 고기가 아까워서 한 점이라도 이쪽에 더 건지려고. 그럼, 그럼. 원래 나중에 먹잖아? 네, 그럼 네. 여기 갈비살, 이거 참치 갈비살이라거든? 네, 네. 요거를 수저로 긁어서 먹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아요. 왜냐면 수저로 네. 이렇게 긁어서 모아서 이렇게 먹어요. 아. 그게 참치 갈비살.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 참치는. 우와. 아, 진짜 훌륭하다, 이거. 진짜 이건. 아. 자, 보시면 요쪽이 이제 대뱃살이거든요? 모든 스시 장인들이 최고로 치는 것이 바로 여기 참치 대뱃살입니다. 오도로라고 하는. 강남에 가면 요거 초밥. 요만큼 딸랑 한 점. 15,000원. 요걸로 만드는 이 초밥. 15,000원. 생선 같지가 않아요. 소고기 같지, 소고기. 소고기. 네, 소고기 같아. 천천히. 그거야, 거기.